자, 다음 소식입니다. 환경부의 판매 정지 처분으로 아우디 폭스바겐 중고차 가격이 급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. 이에 이제 차를 탄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는데요. 그 관련 내용 들여다볼까요? 네, 소비자 반발이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. 아우디 폭스바겐 브랜드 32개 차중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차를 산 사람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데요. 중고차 가격이 20% 가까이 떨어지면서 브랜드를 믿고 차를 산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렸고 결국 소송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. 소비자들은 아우디 폭스바겐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환불이 안 되면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입니다.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성 변호사는 우선 매매 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환불이 어려울 경우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